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작권 사례를 맛있게 전달해드리는 반대씨입니다. 한국인의 독서량은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성인이 독서를 어려워하는 이유로 32.2%가 시간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해지자 오디오북 콘텐츠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플랫폼이 아닌 너튜브에도 오디오북 콘텐츠를 제공하는 책 읽어주는 유튜버 북튜버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북튜버 A씨는 창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작품을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해 너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너튜브로부터 작가법 위반으로 영상은 물론 채널까지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분명 창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작품을 낭독하였는데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이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문이 아닌 번역본을 낭독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책 낭독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창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작품은 저작권 보호 시점이 만료되어 공유 저작물로서 불리게 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지난 책의 원문을 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번역본을 낭독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번역자에게도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책을 출판해주는 출판사가 망하게 되면 그 책의 저작권은 사라지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출판권과 저작권은 다른데요. 출판권은 해당 책을 제작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출판권은 저작권자와의 계약으로 출판권이 부여된 경우 출판사에 있습니다. 출판사가 망하더라도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거죠. 봤죠? 제가 오늘 성공한다 그랬죠? 내가 얼마나 준비 많이 하는데요. 진짜 내가 이거 성공하려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